되지. 어? 아, 근데 뒤에는 있었네요. 약간 꼬셨네. 목표 확인. 어쨌든 6렙까지는 뭐 망설임은 곧 패배의 씨앗이 되지. 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사리고 아칼리는 뭐 6렙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화문의 장막을 뚫고 한번 스킬 콤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Q, E, W 맞나? Q로 좀 견제를 하시라고. 만화 없어서 집에 가야겠다, 이제. 이제 좀 싸움만 하겠는데요? 저 만화 없어서? Q로 이제 딱 때리면 아프겠는데요? QRE, QRE. Q, R, E, R. 그렇죠. 붙고, 붙고. 이렇게만 해도 이제 라이즈는 만화가 없어서 집으로 가야 되지만 기력을 쓰는 아칼리는 좀 더 버틸 수 있죠. 일단 6대면 Q, 묻히고 R, E, 점화. 네, 평타를 중간중간 섞어주시면서. 지금은 붙지는 못하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이거는 이건 안 되겠네. 더블도 쓰시라고. 더블? 더블도 딜이 있나? 그러니까 안 보니까 못 때리잖아. 라이즈 견제를 못 하니까. 아, 천벽 빠졌어요, 라이즈. 라이즈 아마 집 갈 거고. 기력이 없어서. 아, 그거 W로 안 보이게 해놓고 QR 이렇게 붙어서 안 보이게 하면 상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디나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나! 아유, 예. 어? 아, 리신이 서로 죽었네. 들어오나요? 그 다음에 템 뭐 가죠? 흡혈 흡총 가나? 흡총? 빌지워터 해줄까? 흡총? 흡총도 있고 빌지워터도 있고 흡총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 만물의 균형을 위해. 네, 여러분 제가 아칼리 뭐 거의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옛날 한 옛날에 해보고 패치되고 나서는 한 판도 안 해본 거라. 실수로 내가 랭겜에서 한번 해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겼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하는 거. 재능력 때문에 이렇게 밀어놓고 디나이 한 번씩 스킬 써주고. 케이라스요, 케이라스. 붙으세요, 케이라스요, 붙으세요. 빠바바바바바. Q, R, E, 딱딱딱. 그렇죠. 그렇죠. 아, 내 킬을 못 먹은 아쉽긴 한데. 야, 근데 바텀에서 트리플 킬 났어요, 또. 끝났네. 아. 원딜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역시 신챔프는 여러분들. 배내야 돼요. 예, 배내라는 게. 아니, 이것도 노말이니까. 오공 빼고 다 죽었죠? 확실히 순간 폭딜은 좋네. 굉장히 세네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흡총이 나오면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라이즈 약간 마음이 급하죠. 만물의 균형을 위해.
다시 한번 W로 한번 붙어볼까요? 탑으로 리신 올라갔고 아 잘 밀었네요 리신이 이거 잘하면 이거 쉔 죽죠? 쉔 죽죠? 오 리신인데 나도 중계 있죠? 한 입만 그렇죠 한 입이 아니라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아, 저 리신이 도발 실패하는 순간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이후 리신은 도발 없으면 되게 약해서 로밍 갔을 때 잘 알겠어 리신이 아니라 쉔 그렇죠? 어 이거 탑에 넘어갔어요 아이고 영약 있는데 영약 먹었어야 되는데 영약 빨리 얘기해줬어야지 아 깜빡했어요 저도 영약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영약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다음에 뭐가죠? 아 마관신 아, 그 미녀한테 궁수만 빠져나갈 수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뭐 처음 하는 건데 뭐 다 잘할 수 있나 처음부터. 네, 미녀한테 궁수만 빠져나갈 수. 이게 사실은 이 궁 대시기로 더 화려한 컨이 가능한 챔피언인데 그거는 좀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 거고 말씀드려서 저는 뭐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좋죠? 딱! 자, 저 리신 커버 좋았어요. 발차버리고 도망.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싸우고. 뒤로 빠지고. 이제 화면을 좀 아래쪽으로, 싸우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너무 끝자락에 있으니까. 내는 순간이에요 일단 마우스 좀 움직임이나 이게 스크롤이 좀 내가 싸던 거랑 좀 달라서 화면을 안 보고 싸우시니까 시청자가 당황했어요 누구랑 싸우긴 하는데 앞에 상황이 안 보여서 상황은 좋습니다. 일단 이즈리얼이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고 리신도 잘하시는 것 같고 미드에서도 라이즈가 뭐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아 항상 지도 같이 죽죠? 혼자 죽는 법은 없어요. 포식만 남겨도 공 돌았죠? 네 어차피 지금 쳐요. 네 뒤로 빠졌고 집에 가야 되겠네요. 뭔가 화려하게 빠져 빠 이게 돼야 되는데 또 빠 이게 되는 저는 빡 이러고 빠. 아, 야, 요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어. 아. 잘 알겠어. 뭔가 이게 딱 원래 아칼리가 이거거든요. 짜빠뽕 빠짜빠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저는 이게 떠빠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집 가고 길게 한번 하고 집 가고 뭐 이상해요 블루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맞아요 어 블루까지 주는 해피해 12킬 대 4킬
라이즈 죽겠다. 이건 죽었네요. 이거는 뭐 또 또 그쵸 화면을 아 아니 이게 마우스 스크롤이 좀 느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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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이거 봐주죠 그렇죠 아칼리 이거야 쪼 아빠 쪼 이 느낌이라고요 이 느낌 바로 이 맛 아 마우스 스크롤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맵 스크롤 네 랭킹을 세워보고 쳐도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건블레이드 건블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건블 가야죠 갈까? 빌리어 대체 건블 딱 가면서 아, 가죠 뭐 가겠구만 바텀은 끝났네요 20분 소리 나오겠는데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워머그 아 노노노 너무 좋아요 지금 흥해서 흥에서 가도 돼요 이거 준비해도 있고 일단 워머그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상황이 좋아서 상황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아칼리의 그 진정한 손맛 똥을 싸더라도 손맛 손맛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쫙봐 쫙 이 손맛 이즈리얼이 바텀 밀고 이제 미드까지 근데 라이즈 클 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밀 수 있죠. 저를 처치했습니다. 탑에서는 리신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탑도 망했고 오공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금 리신이 약간 그 라이즈가 약간 몸살이고 있어요. 아까 한번 맞았기 때문에. 02레벨 오이 오이씨 어쩌면 아 여기 미니언한테도 궁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군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를 써도 안 보여서 못 때리죠 아 그렇죠 네. 네, W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이러면서 뭐 그 이겼으니까 쓰고 솔로 걸고 안 보이죠? 미치겠죠? 이거 상대 안 되죠? 리신이 아니 그 아 제 뒤 믿고 싸웠는데 이즈리얼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거든요. 네, 블리치 믿고 싸워본 건데. 아 한 번 더 전멸 아, 뽑아내고요. 그렇죠. 뽑아내고 이즈리얼이 마무리 못 하고요. 네, 하지만 이드. 그렇죠. 이게 여러분 봤죠? 아 쪼 아빠 쪼 아칼리에요. 그리고 빈지거트 조금 이것도 생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생명력수에 둘이 딱 시너지를 내면서 액티브 쓸 수가 있죠 이건 상대에게 쓰면은 슬로우가 걸리고 일단 되죠. 이거 라이즈가 안 되죠.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끌어오면은 오히려 블리치 전사 라이즈가 너무 못 컸어요. 미드 미니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2차 포탑까지 밀고요. 뭐 워낙에 뭐 포탑 미드 뭐 다 흥해서 이거는 일방적인. 예, 아저 아파타가 지금 몇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와드로도 와드에다 공 타지나? 와드에는 안 타지나요? 어? 신도발? 어 이거 좋았네요. 이지를 잡을 수만 있으면 좋은 건데 리신 등장. 이지를 살아겠네요. 흡혈하면서
오공이 그냥 때려야지 이즈를. 어차피 죽는데. 그렇죠. 오공 도망. 킹 전사.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트리플 그렇죠. 킬입니다. 트리플 여러분 아쪽 빠따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쪽 빠따 쪽. 아칼리는 유리할 때 그 유리함을 더할 수 있는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챔프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거기다 이제 검레이드 나오죠? 그렇습니다. 마법공학 총검. 아! 썰에! 검불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상대가 포기를 하고. 아! 썰에는 치네요. 자, 이렇게 돼서 아칼리 만나보셨습니다. 아칼리 여러분 보셨죠? 딱! 큐! 딱 맞은 다음에 궁! 빡! 파고 든 다음에 이! 빡! 긁은 다음에 또 큐! 평! 이! 빠자! 빠빠! W 숨고 빠따!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간폭딜이 워낙 뛰어나 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순간폭딜이 뛰어난 챔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자동쌍 패시브! 우와 원래 이 쌍패시브가 사기인데 이 쌍패팁상 패시브를 띄우기 위해서 룬하고 마스터리를 어거지를 막 조정해서 쌍패시브를 띄우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쌍패 아칼리가 그런 공략에서 그게 그만큼 강력해. 이제는 그냥 쌍패시브 그냥 줬어요. 라이엇이 쌍패시브를. 예,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대회에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래퍼 선수가 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걸 해도 트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칼리를 해도. 아칼리 사세요. 아칼리 지금 할인 중입니다, 여러분들. 불 아칼리 사세요! 스킨까지 세일 중! 꼭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쌍패시브가 기본으로 바뀐 줄 몰랐네. 이번에 패치돼가지고. 라이엇이 아칼리에게. 정확히 몰랐는데. 아칼리에게 큰 선물을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챔피언은 뭐라죠? 뭐, 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되고요. 네. 한번 보죠. 어디 한번 볼까요? 자이라, 바루스, 룰루, 모르가나. 아, 재밌는 게 없네. 잘하는 것도 없고. 단군에게 제가 블라디미르를 한번 배워볼까요? 저한테 배우신다고요? 나 블라디미르 없잖아요. 거의 한 판도 안 해봤다는데, 지금. 로테 때나 뭐 해보고. 글쎄요. 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블라디미르가 현 메타에서는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다 보면 재미있는 챔피언이 별로 없어요. 모르가나? 모르가나 보여드려? 네, 모르가나 하시는 걸로. 모르가나? 네, 모르가나 하시면 되죠. 좀비 가래냐고 싶네요. 가래는 왜 세일 안 할까요? 롤마켓 1회 때 가렌 세일 했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모르가나는, 정말 1인분 하기 쉬운 챔피언이 모르가나예요. 네. 네. 잘 쓰면 좋죠. 궁극기도 있고, 뭐, 방어, 쉴드도 있고. 일단은 장판으로 CS 먹기가 편해서, 그냥 미드에서 버티고, 킬 할 생각을 미드에서 버티고, 갱 안 당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그리고 네. 블랙실드라는, 희대의 초사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모르가나. 그러고 보니까 모르가나 만져서 개사기네. 네, 모르가나 그럼 하는 걸로. CRL이 모르가나 하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다. 그리고 개구나. 마이틀리. 마린. 마이틀리. 마린도 하고. 마이틀린이 추천포로 사용을 했었죠. 모르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모르가나 하는 걸로. 모르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블라디미르. 안 샀어? 사야죠. 블라디미르 사시면 좋은 챔프입니다. 사야죠. 세일하잖아요. 네. 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사셨어요? 블라디미르? 당구자는 거 맞죠? 체젠 블라디미르. 현 메타에 많지는 않지만 솔랑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에서 모르가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